자,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뭐 보드.ime를 했다가 이제 프로젝트 명이 바뀌어가지고 보드2가 생겨가지고 기세 올라가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일단, 그러니까 제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있단 말이에요. 요걸 지워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요걸 지워야 됩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 보드 2 있죠? IMN 클릭하세요. 다음에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자,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커밋이 이제 몇 개죠? 11개가 생겼는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옛날 버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그 서버에 있는 거를 받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git 로그를 해볼게요. git 로그 하면 어디까지 있죠? 명령으로 최근 게시물 보기까지 있는데, 전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Q 눌러서 빠져나가고 받아오는 게 뭐라고요? git pull origin master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변경사항을 받아버리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삭제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IntelliJ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거 운영체제가 만든 거거든요? 운영체제가 돌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를 끄시면 돼요. 꺼서. 이런 거할 때는 터미네이터 누르시고. 자, 저는 일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PC, 어디 갔어? Work, IntelliJ, 우리 보드2였나요? 여기 있죠? 네. 자, 여기서 저는 요거를, 이제 보드2를, 잠깐 복사를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백업을 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백업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네, 여기 주소창, 여기 주소창에서 클릭한 다음 cmd 하고서 git pull origin master를 하면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보드2가 사라졌나 볼까요? 사라졌죠?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어떻게 줘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운영체제, 이 아이디 다시 키려면 결국 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복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했어요. 다시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git 스테이터스는 뭐죠? 야, 이 파일 새로 추가됐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얘를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뭘 추가하면 되죠? 야, 너 이제부터 이거 무시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IML을 시작하는 거다 무시합니다. 해볼까요? 저장했습니다. 이제 어디 갔어?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 자, 제가 이걸 없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없을 때는 git 스테이터스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야, 너 이거 추가됐어. 근데 제가 이제 IML로 시작하는 거, 나,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하고서, 다시 git 스테이터스 하니까 뭐예요? 이제 신경 안 쓰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git, 뭐라고 하죠? git config? 아니다, git add done git commit. 뭐라고 하죠? IML 파일을 IML 잠깐만 모든 IML 파일 할게요. 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 자,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바뀐 게 있나요? 이 파일은 살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됐고요. 이제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인텔리제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제가 인텔리제를 왜 껐는지 아시겠죠?
얘를 삭제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얘가 중간에 막 난리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잠깐 마취를 시켜놓고 꺼놓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됐죠? 네. 혹시나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지우면 되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 그냥 기니그노 파일 아예 없애고 하세요. 그냥 내가 이거 진짜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됐어요.